네, 근데 좋은 꿀도 잘못 먹으면 독이다. 네. 자, 좋은 꿀도 어떻게 먹으면 독이라고요? 잘못 먹게 되면 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좋은 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꿀이 올가닉, 아무리 꿀이 뭐 무항생제, 아무리 꿀이 그 숙성꿀, 완숙꿀이라 할지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. 아, 심각한 독을 만들어냅니다. 오히려 안 먹는 이만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식사와 함께 먹는 꿀입니다.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꿀을 넣는다? 이거 건강 요리 아니에요. 꿀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그것들을 썩게 만듭니다. 네, 썩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당분이 적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. 당분이 적으면 식사를 할 때 꿀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, 그리고 식사와 함께 꿀을 먹으면 우리 위장 안에서 썩어버려요. 음식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. 이해하시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,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.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게 돼요.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설탕은 미네랄이 없고 꿀은 미네랄이 많거든요. 차이가 뭘까요? 우리 몸에 대사나 신진대사나 또 여러 가지 그 영양 부분들을 잡아줍니다. 그래서 어떤 당분이 팍 올라가는 것을 조금은 방지해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정을 줍니다.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납니다. 저는 옛날에 꿀 훔쳐 먹다가 배 떼고도 굴러간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, 꿀을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탈이 나고요. 세 번째 보시면 식사 직전에 먹는 거? 그러면 이 공복 상태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. 식사 직전에. 물론 식사와 함께 먹는 것과 식사 후에 먹는 것보다는 직전에 먹는 게 낫습니다. 하지만 식사 직전에도 피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한 번은 위염한 환우분이 이제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꿀을 먹으면 몸이 편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밤꿀을 한 병을 사놓고 꿀을 드셨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 번만 드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갑자기 막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힘들고 몸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 계셨는데 식생활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식사 전에 꿀을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식사 전에 드셨던 꿀이 나쁘던 게 아니라 식사 전에 꿀을 먹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꿀을 먹고 식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, 꿀을 먼저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왔는데 그 인슐린 양이 부족하거나 소화될 수 있는, 소화하기 위해서 탄수화물, 전분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힘든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도 쉬운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싶죠. 어려운 거보다 쉬운 거 하다 보면 어려운 거 깨가 나죠.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. 당분을 소화시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. 여러분 몸도 그렇죠. 당분 먹는 게 훨씬 더 빨리 에너지가 생기죠. 그런 결론이에요. 그래서 식사 전에도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인 경우 더더욱 먹으면 안 된다. 그러면 식사할 때 먹는 탄수화물을, 전분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가 곤란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네 번째,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 거. 네,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단, 목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나 목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때 뜨끈한 물에 타 드시는 것, 몸이 너무 냉할 때 뜨거운 물에 타 드시는 건 한 번쯤은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꿀물을 뜨거운 물에 타 먹는다?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그럴 것 같으면 농축한 꿀 드시면 돼요. 네, 이 좋은 꿀을 드실 때는 절대 뜨겁게 타 드시지 마시고요. 미지근하게 타 드시면 좋습니다. 이해 가시죠? 꿀을 잘못 섭취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만 피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는 거예요. 꿀은 수저로 먹으면 독이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약이다. 이런 말들, 어떤 박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고요. 그 다음에 하루에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.